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승현 씨의 이즈리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락풍의 리듬에다가 이승현 씨가 원래 좀 허스키 보이스의 그런 창법을 구사를 하잖아요. 네, 허스키 보이스는 일단은 호흡이 먼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발음이 뒤따라 나오는 일종의 시간차 공격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토록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데 네, 소리가 뒤따라 나옵니다. 그죠? 발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발성은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따라 나오는 이런 발성이 바로 허스키 보이스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토록 사랑한 큰 힘을 보내고. 네, 아무튼 이 슬로락의 풍에 뭔가 좀 이별의 슬픔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역시 속감정이 충분하게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 가슴이 덜덜덜 떨리게 그러면 바이브레이션도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네, 만약에 목을 주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얕은 그런 리듬이 감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노래의 어떤 맛을 충분하게 살릴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를 떨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은은한 소리 위에다가 이제 가사 발음만 얹습니다. 그토록 사랑한. 대신에 이런 노래를 부를 때는 목소리를 곱게 하느라고 인후상부성을 쓰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통성으로 그냥 사랑한 나오는 대로 줘야지. 사랑한. 네, 이와 같이 인후상부성을 쓰게 되면 오히려 감정이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토록 사랑한 큰 힘을 보내고. 역시 복부 바이브레이션과 그 다음에 소리의 중심을 약간 두승 쪽으로 올려가지고 통성을 이렇게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이해 나 홀로. 여기도 통성이죠. 나 홀로. 육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나 홀로 외로워. 네, 외자란 것은 이제 안타까움, 나 혼자 있어서 너무 슬프다, 외롭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니까 여기서 목소리를 살짝 부스러뜨리는 균열음을 줬습니다. 외로워 이게 아니라 네, 네, 제 목소리가 부스러뜨리는 소리. 외로워. 네, 그러나 외부터는 다시 소리로 들어와야 되겠죠. 통성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외로워 하는가 하는은. 네, 하는 이렇게 느은 두 개의 음정으로 잡아줍니다. 하는가. 역시 복부 바이브레이션 더하기 두성. 생각하면 짠짠짠짠. 네, 셋 있다는 표. 생각하면 이럴 때는 생자에다가 약간 액센트를 줍니다. 생각하면 무얼 해. 복부 바이브레이션. 네, 무자가 좀 톡 튈 염려가 있으니까 앞에다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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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뭉쳐 널 향해 쏘았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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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태워 널 향해 날렸다. 앞에다가 필 염려가 있을 때는 예령음을 줘라 그랬습니다. 어 밑에다가 무자의 초성 글자인 미음을 받침으로 데려와서 음무 음무. 네, 생각하면 무얼 해 만날 수. 만날 순이가 있어 마찬가지로 예령음이죠. 만날 수. 복부 바이브레이션. 없는 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손 모아. 네, 전부 끄듬이 복부 바이브레이션 더하기 두성이에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 노래는 공통적인 공식이 있어서 네, 끄듬은 전부 두성 더하기 그리고 복부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훨씬 노래하기가 편합니다. 그죠?
행복을 역시 을 빌리라라 역시 복부 바이브레이션 두성 그렇습니다. 자, 이 노래에도 보니까 이런 감정을 주기 위해서 속감정, 복부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두성, 네, 거기다가 예령음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 용어가 나오죠. 이런 전문적인 창법을 공부를 하실 분들은 한국 가창교육원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손 모아 행복을 빌리라. 이제는 복부 힘이 들어갑니다. 100 내지 102, 110 정도. 이제는 모두 잊으리. 네. 이제는 모두 모두 모두입니다. 모두 모두 음자는 예령음이고요. 모두 당기는 것은 싱카페이션. 네, 그 다음에 모두 이것을 기둥으로 삼아놓고 그 다음에 이즈리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음절로 나눠줍니다. 이제는 모두 이즈리 이즈리 리 리. 네, 이거는 앞에 장식음을 주는 것이죠. 꾸밈음 이즈리. 복부 바이브레이션. 그대와 나의 순간들. 그대와, 네, 뒤집는 목을 주면서 약간 허스키 보이스. 나의, 마찬가지로 네, 뒤집는 목을 주면서 허스키 보이스가 되게. 그대와 나의 순간들. 순간간들. 네, 두 개가 띠용띠용 이렇게, 네,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가는 활강활강입니다. 순간들.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복부의 힘이 100 내지 110 정도. 이제는 모두 잊으리. 네, 앞에 설명과 똑같습니다. 그날의 행복 꿈이라고. 그날의, 역시 그자에 뒤집는 목. 행복, 예, 허스키 하면서 행자에 또 뒤집는 목. 꿈이라고. 요런 독립된 한음절인데 라고 해서 두성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 그날의 행복 꿈이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했던 생각하면 한음절 무얼 해. 네, 예령음과 더불어서 무얼 해. 뒤집는 목 삽입 하나 한 번 더 하면은 더 좋겠죠, 그죠? 만날 수, 역시 음만, 예, 이거는 예령음. 만날 수 복부 바이브레이션 없느님. 차라리 손 모아 행복을. 네, 뒤집는 목과 더불어 시간차 공격인 바로, 네, 허스키 보이스를 연출을 해줍니다. 행복을 빌리라 빌리라 이렇게 해도 되고, 빌리라 이렇게 해도 되고, 행복을 빌리라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은, 네, 어느 것을 하든지 여러분의 입맛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성 더하기 복부 바이브레이션이 의외로 이 노래에 참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성부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리고 중간에 예령음을 이렇게 사용해서 그래서 소리를 탁 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승현 씨의 이즈리라는 노래 오랜만에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옛날에 들었던 그 추억을 되살려가지고 멋지게 노래를 갈고 닦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을 뭉쳐 널 향해 쏘았다.
싶었어. 찾아온 서울 밤거리 화려한 내